예, 안녕하세요.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. 저희 이제 정규 수강생이 해치가 안 들어간다고. 이게 인테리어 회사에 생기시는 여성분인데 회사에 생기고 계세요. 해치가 벽체를 막 먹고 들어간다고. 똥꼬 먹는 것도 아니고 벽체를 막 먹고 들어가고 있네요, 얘네들이. 이게 벽체죠, 여러분. 벽체인데 이 안에 파고라도 그 말이에요. 치워볼게요, 여러분. 이게 해치인데, 해치가 이게 왜 이렇게 넣나요, 근데? 보이지도 않는 거 왜 넣나요, 근데? 이 코딱지만 하게 보여. 코딱지만 하게. 팀 스케일 좀 꽂아야겠지. 옛날에는 여러분, 이게 해치가 왜 이러셨는지 했으면, 이제 잘렸으면 이게 해치가 이게 안 들어갔어요. 옛날에는, 옛날 버전들은. 왜냐면 이게 뚫렸을 때 생각 안 들어. 해치는 원래 막혀 있어야 되잖아. 옵션 이럴 때는 멀리서 한번 해보고, 여러분. 멀리서 했는데도 이렇게 끝에는 여긴 해결됐는데 이쪽이 또 안 들어가죠. 이런 경우는 뭐 이제 물체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물체를 뭐 잘못 그렸거나요, 여러분. 아니면 벽지선이 개판이거나 그 보충 색 중에 한 개죠. 이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얘 때문인가요? 얘를 좀 띄워볼까요? 아니면 얘 선이 뭐 겹쳐있냐? 선이 겹쳐있으면 안 좋은데. 어차피 굵은 선이 추격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? 이제 들어가죠. 얘 때문인 것 같아요. 얘가 뭐 잘못된 것 같네. 자, 그려볼까요? 골뱅이하고 이게 800이죠. 800,000. 1500. 얘를 지운 다음에 얘를 갖다 놓을게요. 얘를 옮겨봅시다. 다시. 제대로 들어가죠, 이제. 이런 식으로. 보통 이런 문제, 이런 뭐 어떻게 찾냐, 어떻게 알아서 찾냐, 그건 여러분, 저도 몰라요. 이건 많이 그려봐야지 알지. 뭐 실무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, 쟤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, 쟤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, 그게 한 번씩 눈에 보이거든요. 이거는 뭐 제가 가르쳐 준 데 되는 게 아니라, 여러분이 많이 그려봐야 돼요. 아니면, 벽지선이 개판이거나, 아니, 보세요, 여러분. 솔직히 이런 벽지선이 세상에 어디 있냐. 벽지선이 파고 들어가는 게, 뭐, 자르면 이렇게 잘라주던가. 얘는 내벽이고, 얘는 외벽인데. 아니면 한 개로 이어주던가. 똑같이 콘크리트면. 이 번호만 이렇게 돼 있을걸? 이런 돈, 프리랜서 할 때 이런 돈 받으면 확 다치게 나가지고.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3D 다 올려야 되거든요. 저는 뭐, 설계보다는 C작업을 많이 했으니까. 이거 안 막혀져 있으면 내가 다 막아야 돼. 이거 다 나눠져 있지, 게다가. 이래되면 오버킬을 한다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지. 얘는 오버킬을 해결이 되겠죠. 그럼 나머지 이것들은 어떻게 돼? 얘 전부 다 이렇게 다 막아줘야 돼, 여러분. 전부 다 막아줘야 돼, 얘를. 뚫려서 이것도 뚫려주고. 여러분, 제가 손이 저절로 빨라진 게 아니라 맨날 이런, 이 짓 하다 보니까 빨라진 거예요. 한 10년 동안 여러분 이 짓 해봐요. 이게 안 빨라지나, 손이. 저절로 빨라지게 돼 있다니까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해보려고 단축키랑 막 만든 거지.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뭐, 아니지, 이렇게 올려야겠죠. 여기 봐봐. 이거 막혀있다, 이거 봐봐. 뭔가 이게. 성겹체 있죠? 성겹체 있는 거지. 제일. 이래야 되겠지? 선정리는 돼야 된다니까? 이래가지고, 솔직히 캐드에서는 안 올리고, 여러분, 맥스에서 올려요. 올리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뭐 제대로 벽체가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겠죠. 이렇게 선정리가 보통 잘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뭘 해도 그럴 리 없거든요. 저렇게 해치가 안 들어갈 일이 없어요. 이 도면 봐봐요. 저 도면이죠. 이게 뭐 아무리 복잡해도 딱 그 여기만 들어가죠. 왜냐면 여기까지 경계면 먹으니까. 아무리 이렇게 선들이 복잡해도 제대로 도면을 만들면 보자. 딱 여기만 들어가잖아. 얘는 좀 이래가 나긴 났네. 이래가 나긴 났는데, 보통 성같, 저는 이제 벽체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다, 그거, 도면 작업할 때, 2D 같은 경우에는 다 한 개를 만들어버려,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원래 이렇게 안 하고 라인으로 되어 있죠. 제가 그냥 다 이렇게 조인으로 해서 폴리턴을 만들어버리거든요. 그래야지 관리하기도 쉽고, 나중에 뭐 벽체를 올 일이 있다 하더라도, 뭐 이거를 이제 맥스로 보통 뜨고 작업하겠죠, 여러분. CG를, 3D를 하려면. CAD에서 3D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. 캐드에서 왜 합니까? 렌더링 것도 아닌데. 이렇게 올리더라도 한 개도 L 없이 올라오는 거지. 한 개도 L 없이 올라오죠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답이 없어요. 많이 해봐야 돼요.
화면을 건축 화면을 많이 끌어봐야 돼. 그러다 보면 아 저렇게 캐치가 안 되는데 왜 안 될까? 그러면 쟤 때문에 안 될까? 그럼 쟤를 좀 움직여보거나 아니면 폴리사를 더 끌거나 비폴리를 해보던가. 아, 그러다 보면 저절로 늘 겁니다. 이거는 뭐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해줬지만 제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.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추가 달아보면 저희 카페 주소라 이제 밑에 이제 우측 밑에 보시면 여러분 구독 버튼이랑 있을 겁니다.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이 차였으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아시겠죠? 수고들 하셨습니다.